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가 되게 많이 빠진대요. 온수는 미온수. 감는 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실제로 샴푸 안 쓰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노푸족이라고 있는데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화학 자극 같은 것들도 좀 줄여줄 수 있고요. 잘하는 마사지법이 하나 있어요. 어흥! 마사지법이에요. 네. 어흥! 좀 시원하지 않나요? 아, 시원한데? 네, 시원하죠. 의학계에서는 탈모를 해결할 수 있는 약이 하나 개발된다면 정말로 떼부자가 될 것이다. 추천을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이 모발을 잡고 있는 게 이 탈모 얘기가 이렇게 풍성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풍성하다고 말하지 말라고요.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건강 상식. 애매해서 선택하기 어려울 때 그나마 건강에 좋은 선택을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을 책임져줄 전문가 쌤들을 소개합니다. 본격적으로 건강 토크쇼 그나마 이제 시작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건데요. 기름진 두피 대 건조한 두피가 서로 지금 째려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세 분 전문가들은 어떤 두피가 더 나쁠지 일단 저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작가님이 저를 매기려고 하는 건지 왜 그렇게 아니면 저를 위해서 만든 건지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나서. 근데 저는요 두피에 그러니까 기름기가 많으면 건강하냐 없는 게 건강하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 당연히 저는 기름기가 많아서 계속 수건으로 이렇게 머리를 방송 중에도 반짝댈까 봐 눈부실까 봐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닦잖아요. 그게 그 의미였어요? 네. 왜냐면 이게 너무 부시니까 눈부실까 봐 지금도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전 이게 기름이 많아서 몸에서 기름이 자꾸 나온다는 건 건강한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건강에는 네. 기름진 두피가 난 게 아닌가. 아니 저는 아주 건강하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두피가 건조해요. 그래서 건강과 건조하다, 기름지다 이거는 좀 이렇게 동일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하게 작년부터 약간 비듬 같은 게 좀 생기는 것 같고 가렵더라고요. 없거든요.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렵더라고요. 예. 너무 건조해지면서 가렵기 시작해서 두피 케어도 작년에 두 번 받은 기억이 나요. 네, 두 번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기름지면 일단 모공을 막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리고 막 염증도 생기고 그쵸. 그리고 스멜도 더 많이 날 것 같고 건조한 걸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선욱 쌤은? 저도 이제 그럼 자기 고백을 하자면 저도 네. 약간 지성 쪽에 가깝긴 하거든요. 좀 약간 지성, 기름진 두피가 있으면 차라리 좀 씻으면 되니까 차라리 씻는 거를 좀 더 자주 하는 기름진 두피가 좀 더 낫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탈모의 원인은 과연 뭔지 궁금합니다. 의학적으로 그래도 좀 좀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 마음이 좀 후련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탈모라는 거는 새로운 모근이 생기면서 머리카락이 나와야 되는데 네네. 나오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휴지기 탈모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아니면은 육체적인 스트레스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내과 질환이랑 연관을 시키자면 갑상선 항진증이나 아니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도 흔히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비타민 D나 아니면 비타민 B12 철분 같은 것들이 결핍되어 있는 경우에도 머리가 많이 빠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러져서 이제 머리가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염색이나 네. 아니면 파마 그런 것들 이제 여러 가지 열을 가한다든지 화학 제품을 가한 경우에는 탈모가 오기도 합니다. 다양한 원인 때문에 머리가 빠지는 거군요. 근데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자기가 건성이고 지성인 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까 비듬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닌데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네. 비듬의 유무가 아니고요. 네네. 하루에 네. 머리를 두 번 이상 감아야 나는 좀 직성이 풀린다. 그랬을 때는 지성 피부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아니면 나는 이틀 동안 머리 안 감아도 괜찮다. 이랬을 때는 건성이라고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뭐 탈모 큰 걱정은 안 하고 지냈는데 가을 들어오면서
진짜 이게 한 움큼이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 계절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하루에 머리카락이 한 50개에서 60개 정도는 자연적으로 빠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100개 정도 넘어가면은 그거는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아, 세워봐야 되겠다, 100개. 그거 하나하나 어떻게 다 세겠어요? 아, 100개 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내가 진짜 탈모가 있는가 없는가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게 한 20개? 정도 이렇게 당겨보면서 네. 머리를 빠지나 안 빠지나 확인했을 때 한 6번 정도 했을 때 하나 빠지면은 정상이고 그보다 더 많이 빠지면은 빠지나 안 빠지나 안 빠지 아니 왜 내 걸로 하려고 그래요? 아니 왜 내 걸로 하려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식에서 머리카락이 안정돼 있나 그걸 본다는 얘기 같은데 그래도 약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미녹시딜 효과가 있는 걸로 들어봤죠. 알려져 있고 네네. 가장 또 이제 잘 시청자분들이 아시는 게 이제 전립선 비대증 때 먹는 피나스테라이드라는 약이 있거든요. 전립선 비대증 때 먹어야 되는 용량이랑 그리고 탈모 치료를 위해서 먹는 용량이 좀 다른데 이걸 좀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임신 가능성인 여자, 임산부 이렇게 만지시거나 맞아, 해서 가루 떨어지면 네, 피부로 이렇게 흡수가 돼서 하면 이 태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특히 아들인 경우에는 남성의 성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약국에서도 그 피나 이런 거를 그 취급할 때 네. 장갑 끼고 네, 원래는 마스크도 하고 이렇게 주의가 좀 필요한 약물 중에 하나예요. 반전 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계속 유지가 될지 반전 카드 공개 주시죠. 자, 기름진 두피는요 오직 물로만 머리를 감아야 됩니다. 그리고 건조한 두피는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조건으로 싹 바뀌었다 했을 때도 원래 주장이 바뀌지 않을지? 저는 원래 예전부터 그렇게 샴푸 이런 걸 자주 안 썼고요. 땀을 많이 흘리고 그런 날만 샴푸를 썼어요. 그래서 저는 뭐 물로 씻는 거 익숙하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저는 저 반전 카드가 나오든 말든 저는 그냥 기름진 두피죠. 저도 뭐 물로만 감는다고 해가지고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네. 관련된 연구들이 꽤 있는데 정 없을 때는 물로만 흐르는 물로 충분히 씻는 경우에도 뭐 세균 전파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물로 감으라 그래도 뭐 열심히 잘 감을 것 같아요. 윤 약사님은 그래도 괜찮습니까? 뭐 저는 애플 사이다 식초 있죠. 에사비. 그거랑 물을 1:1로 희석을 해서 머리를 감는 날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또 어떤 날은 뭐 알로에베라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허브차 이런 것도 사용해도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모발에만 코코넛 오일을 좀 발라주면 좀 이 진정도 되고 윤기 나는 머릿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굳이 샴푸랑 트리트먼트 사용 안 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샴푸 안 쓰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노푸족이라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 물로만 샴푸 없이 물로만 머리를 감고 대신에 미온수 좀 미지근한 물로 네. 그러면서 마사지를 막 해주시면서 이렇게 감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아 그렇군요. 네. 온수 미온수 얘기 잘 해주신 게 한 번 이제 물어보니까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뜨거운 물로 하면 머리가 되게 많이 빠진대요. 아, 이게 또 자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되냐면 닭 잡을 때, 닭털 뽑을 때 보고 아니 그거 진짜 뜨거운 게 아니라 백도처럼 아니 그게 마음에 확 당겨가지고 아 그지 그지 그러면서 아니 그거 백도 물이야 머리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온도가 너무 뜨거운 건 안 좋은 거죠. 네 그렇죠. 네. 이제 온수는 미온수. 네 우리 미지근한 거. 체온에 맞는 온도 정도. 그럼 두 분은 노푸족에 동의하시는 거죠? 아 그럼요. 아, 네. 이게 자연스러운 유분으로 인해서 헤어스타일링이 좀 자연스러워지는 거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이제 제조사에서 아주 잘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서 검사를 거쳐서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사람에 따라서 알레르기 피부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화학 자극 같은 것들도 좀 줄여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환경 파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 파괴를 생각하는 마음에서도 노푸를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놀드 형님은 언제 머리 감아요? 아침에 감아요? 저녁에 감아요? 시간대가 없는 시간대가 것 같아요. 없는 거고. 네, 저는 그래서 늦게 방송이 끝나면 집에 가서 늦게 하는 거라 저는 없는 것 프리스타일. 같아요. 프리스타일?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하거든요. 아침. 근데 이제 머리숱이 적으신 분은 저는 저녁에 하는 거를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생활했을 때 이런 노폐물 같은 것들이 또 바깥에 진짜 뭐 유해한 것들이 많죠, 많잖아요. 맞죠, 그런 맞죠. 것들을 씻고 주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는 만약에 씻고 자잖아요. 그 다음날 사자가 돼요, 머리가. 그쵸, 그래서 이제 아침에 감는 거죠. 네. 저도 아침에 머리 감는 스타일인데 의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탈모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아까 민 약사님 말씀해 주신 게 가장 정확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감는 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말려야 되는데 이제 저녁에는 이제 좀 여유가 있으니까 충분히 드라이어나 아니면 선풍기나 아니면 수건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말릴 수 있는데 아침에는 이제 바쁘잖아요. 네. 빨리 이제 회사 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충 말리고 이제 갈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아침에는 조금 덜 권고를 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아, 이 탈모 얘기가 이렇게 풍성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풍성하다고 말하지 말라고요. 예민해요. 풍성하다고 말 들으면 상당히 예민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좋습니다. 탈모를 막는 습관을 하나씩만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것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특별히 좀 단백질, 뭐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케라틴. 우리 뭐 손발톱 뭐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 이런 걸 챙겨 드시는 게 좋은데 네. 저는 콜라겐도 사실 추천을 하고 싶거든요. 콜라겐. 왜냐면 이 모발을 잡고 있는 게 콜라겐이라고 콜라겐.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탱탱하고 쫀쫀하게 콜라겐. 하는 게 콜라겐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잘하는 마사지법이 하나 있어요. 아, 마사지법 알려주세요. 네, 나오네. 어흥! 마사지법이에요. 네. 어흥. 어흥!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이렇게 두들겨 주시는 거예요. 대신에 손톱 말고요. 이렇게 살 쪽으로 두들겨 주시면 이게 혈류 개선도 도움이 되면서 이런 영양분이 머리 모발로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귀 쪽에서부터 이렇게 정수리 쪽으로 올라가게 좀 시원하지 않나요? 아, 시원한데? 네, 네. 시원하죠. 이제 이런 혈류 쪽이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김쌤께서도 마무리 멘트 하나 해주시죠. 탈모로 인해서 고통받거나 고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학계에서는 탈모를 해결할 수 있는 약이 하나 개발된다면 정말로 떼부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들이 있는데 야노스키나제라 그래가지고 류마티스 관절염 때 쓰는 약들이 있거든요. 약의 종류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바리시티닙이라는 약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면서도 부작용으로 머리를 엄청나게 나게 해서 이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임상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기다려보면서 기대를 가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본업으로 돌아갈 시간인데요. 좋아요와 댓글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그나마.